울진군이 예산을 들여서 농촌 체험 시설을 지어놓고도 주민들 간의 민원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까지 확인에 나서자 서면으로 민원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이 예산 3억 원을 들여 북면 두천리 산간마을에 건립한 자연생태 체험장입니다. 도시민들을 위한 숙소와 집기까지 갖추고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길 예정이었지만 분쟁성 민원으로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준공된 체험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발단은 사업을 주도해온 전 이장과 이웃 주민 간의 토지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감사원까지 현장 확인에 나서자 울진군은 5개 부서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민원 처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처리된 결과도 민원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오히려 불신과 반목만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받은 결과를 군 그 담당자들이 자필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감사원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무런 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해가 넘어가도 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짜증스럽습니다. 이거 뭐 쫙 트집을 잡아갖고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죠. 민원 해결이 늦어지면서 주민 간 불신으로 체험장 운영 조직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울진군은 주민 탓만 합니다. 전체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그 운영이 개시가 돼야 되는데 장목방 구성 자체가 지금 이제 주민들 간의 그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소극적인 민원 행정으로 혈세로 지은 주민 소득 시설이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